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우주의 날 발표를 맡게 된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비록 일공학번이기는 하지만은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공이 없어서, 네, 인문 1이고요. 특히나 인문조에 관심이 많아서, 물론 인문으로 진학하긴 했지만,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자연과학 세계에 정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강도 하게 되었고, 그다음 발표까지도, 네,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네, 열심히 발표할 테니까는, 꽤 아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배웠던 거는요, 그러니까 연주시차라든지 리비트의 법칙 이용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였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연주시차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1600광년 정도입니다. 일단 리비트의 법칙을 하면 확 늘어나긴 해요. 그랬을 때 그것이 한 5천만 광년이나 1억 광년 정도. 하지만은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137억 광년인데요. 그걸로 따지자면은 리비트 법칙 알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한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그 8%를 100%로 늘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관찰하고 계실 그선 스펙트럼인데요. 그것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는 빛, 보통 백색광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프리즘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두 번째 것처럼 저렇게 무지개색 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네, 관찰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실제로 빛에서 나오는 것을 분석하게 되면 제 밑에 있는 것처럼 까만색 줄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요, 만약에 저 멀리 있는 별에서 빛이 온다 생각했을 때그 빛은 대기를 통과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기 속에선 뭔가 원소들이 있을 텐데, 그 원소들은 자기에 해당하는 파장을 흡수하게 돼요. 그랬을 때 흡수해서 빼앗긴 파장들은 저렇게 까만색 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 예전에 슬라이퍼라는 사람이 이러한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러한 까만색 선들이 오른쪽으로, 즉 빨간색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오른쪽인 빨간색인데 가장 위를 보시면 파장이 깁니다. 근데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광원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러면 왜 그런 설명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이 도플러 효과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외쪽에가 저희 관측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소리를 내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 파장은 뭔가 파장이 길고요. 오른쪽 가까워지는 쪽은 파장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는 진동수가, 네, 적어진다는 거고, 진동수가 적다는 얘기는 곧 소리가 더 낮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는 마찬가지로 좁아진다, 파장이, 네, 좁아진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많아지고 소리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현상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해 있는 것이 바로 그 적색편이라는 현상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도플러 현상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을 통해서, 네,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어고요. 하지만은 다들 영어를 잘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상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준비했습니다. Most scientists believe that our universe is expanding. That belief is based on an interesting property of light waves called the Doppler effect. Here's how it works. All waves travel outward from a source. A stone dropped in a pond, for instance, will produce waves that move out in a circular pattern from the splash. Light works the same way. When a camera flashes, light waves move out from the flash bulb. When the source of a wave is stationary, the waves can be thought to form circles radiating out from the source. But when the source is moving, something very interesting happens. The waves ahead of the moving source are bunched closer together. The waves trailing behind the moving source are spread out. We hear this effect when a moving car blows its horn as it passes us. We hear a high-pitched sound as the car approaches us because the motion of the car bunches the sound waves closer together. When the car passes us, we hear a distinct drop in pitch because the sound waves are now spread out by the car. Light waves show a similar shift.
If a source of light, like a star or a galaxy, is moving toward us, the light waves are bunched together, and we see the light with a slight bluish tint. If the star or galaxy is moving away from us, the waves are stretched out, and we see a reddish shift in the color. Because all galaxies show a red shift in the color of their light, this is evidence that they're moving away from one another. So the red shift is evidence that our universe is expanding. 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소리의 도플러 효과였는데요. 보셨겠듯이 네, 멀어지면 파장 길어지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색 편의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광원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슬라이퍼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멀어지고 있구나, 그렇군, 끝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허블은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나 슬라이퍼는 안드로메다 성원은 네,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다른 건 대부분 멀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이시는 저 두 번째 것, 파장 길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적색 편의를 나타낸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착안했는 그 허블은요, 휴메이스라는 사람과 함께 수십 개의 성운들에 대해서 그 거리와 후퇴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요, 이러한 완벽한 정비례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Y축이 후퇴 속도가 되고요, X축이 거리가 되는데, 그랬을 때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게 멀리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발견은 이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소녀가 지금 풍선을 불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네,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불고 있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한데 모여 있었겠죠. 하지만 그 녀석이 네, 부풀게 되면 어떠한 점을 잡더라도 그 점과 가까이 점 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멀리 있는 점일수록 점점 더 빨리 멀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의 증거가 되었던 거고요. 그로써 허블은 또한 우주의 나이까지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이 허블의 법칙인데요. 우주의 후퇴 속도가 허블 상수 곱하기 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얘기하는 것은 단지 은하까지의 거리인데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우주의 나이를 측정할 수가 있었느냐? 그 말은 네, 밑에 걸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주의 나이는 한마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중학교 때 아마도 계속 푼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늘 보셨을 텐데요. 똑같습니다. 우주의 나이라는 건 결국 시간이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렇다면은 거기 V자리에다가 h 곱하기 d를 넣으시면요, 약분하면 날아가죠. 그러니까 결국 우주의 나이라는 것은 허블 상수 분의 1이 됩니다. 허블 상수는요, 대략 73km/s/mpc 뭐 이러한 단위던데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걸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네, 137억 광년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또 궁금하신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은하까지의 거리를 쟀는데 그로써 우주의 나이를 알 수가 있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설명하는 것이 그 밑에 있는 그 수학 문제예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중학교 때 나를 괴롭히던 그 수학 문제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100m를 10초 달린 사람과 100m를 네, 20초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속력이 나왔죠. 그랬을 때 100m를 10초 달린 사람과 각각 사람이 100m 지점을 통과하고 50m를 통과한 시간은 언젠가? 그거는 문제의 답이 다 있죠. 네, 10초가 되겠죠. 다음이 비유하는 것이 바로 네, 빅뱅인데 각각을 하나의 사람들을 은하로 잡으시고요. 출발점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네, 우주는 팽창하듯이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즉 은하일수록 점점 더 빨리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로써 우리는 130억 광년이라는 그런 우주의 거리와 그리고 130억 광년이라는 나이까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눈치 빠르신 분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구한 건 계속 거리를 구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시간이 나오냐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네, 빅뱅이라는 그 점에서 우리가 빛이 빡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우주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는 킬로로는 되지가 않고 광년으로 잽니다. 그랬을 때 광년이라는 범위는 빛이 1년 동안 달려간 거리니까 그 자체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 둘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쟀을 때 우리가 시간을 알 수가 있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저 사진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처음 수업 시간 때 그냥 멀리서 봤더니 그냥 별이 많다, 우주구나, 뭐 그 정도 생각했었는데, 근데 한번 가까이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은하처럼 생긴 거, 제가 잘 모르는데 불구하고 은하 같은 게 참 많아요. 저런 것도 은하고, 노란 거, 저쪽에도 은하고요. 은하 같은 것도 참 많고, 그 다음에 뭔가 보석같이 반짝거리는 별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작은 사진인데 그 안에 130억 광년, 그런 거리랑 시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네, 우주가 담겨 있다는 게 정말 경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연주 시차로서 구할 수 있는 거리는 100광년 아니면 한 1600? 네, 그 정도 광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옛날 사람들한테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정말 크다. 그 정도 개념이 있었죠. 근데 리비트의 법칙 발견하고 나서 우주는 훨씬 더 크다. 게다가 슬라이퍼, 허블을 거치면서 점점 커지고 있고, 게다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는 것까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주의 거리를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까지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궁금했던 거긴 한데요. 극한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계속 팽창하면 어떻게 될까? 언젠간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풍선을 불다 우리 묶어버리듯이 그대로 멈출까? 아니면은 그냥 탁 놔버린 것처럼 날아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릴까? 뭐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하지만은 제가 답을 내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네, 단지 제가 뭐 할 수 있는 말은 소박한 인문학도로서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감을 잡으신 분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내 마음을 경외롭게 하는 것은 마음속의 도덕률과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이다. 이러한 칸트식 표현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내 발표의 이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